여기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다가 엄청난 진실이 밝혀진다는데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간토 대지진 학살 100주년, 1923년으로 타임슬립해 돌아보는 그날의 역사, 100년을 건너온 약속입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 경식입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대. 길에서 쓰러져 계셨다는구나. 에게? 근데 엄마 표정이 왜 저래? 알고 보니 바쁜 부모를 대신해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주인공을 극진히 보살펴주던 할머니.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감정이 상한 엄마와 할머니는 7년간 연을 끊었던 것.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그러나 할머니가 그리웠던 주인공, 친구와 함께 돌아가신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가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어젯밤에도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린짱이 나를 대신해서 이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게 되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도 주인공이랑 똑같은 악몽을 꿨단 말이야? 알고 보니 이 모든 사건은 100년 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923년 9월 조선인 정필은 일제의 손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지만 끝내 동생과 둘이 남게 되었는데, 아휴 어쩌면 좋아. 정필은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도쿄로 건너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 동생 바보는 굳은 일을 하면서도 동생 생각뿐입니다. 그때 땅이 크게 들썩이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진이다! 순식간에 공사 현장은 아수라장. 아니 지금 이 난리인데 동생한테 가겠다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때 갑자기 옆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진을 죽여라! 어? 무장한 일본인들? 어, 위험한데? 그때 아저씨가 정신 차리라는 듯 외칩니다. 뛰어내려! 그래 정필아! 더 빨리 헤엄쳐! 한편 같은 시각 동생 정훈이는 형을 보러 가려고 열차에 오르네. 그런데 여기저기 북적이는 사람. 조선진이 일본 곳곳에 불을 질렀다니까. 무슨 조선인이 불을 질러?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정말. 아 지진 난 거 안 보여요? 그때 누군가 창밖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어라? 정훈이 표정이 왜 이러죠? 강물 위에 뭐 떠다니는 게 뭔데? 저게 다 조센진이래. 다시 2023년 도쿄. 주인공은 할머니 집에서 수상한 불단을 가져왔는데요. 만년필초? 얼랄라?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며 주인공이 펜촉을 딱 잡는 순간 황금빛이 순식간에 집어삼키는데, 이게 뭐야? 100년 전 대지진 난 도쿄로 타임슬립하게 된 주인공? 할머니 불단이 타임머신이야 뭐야? 학살의 현장에 던져진 주인공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와 주인공 꿈에 나타나는 만년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토 대지진 100주년, 잊혀져가는 그날의 이야기가 오늘날에 전하는 살아있는 메시지, 100년을 건너온 약속입니다.